오, 이거 좋아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재밌는 키보드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요 제품을 실제로 발견한 게 1월인가 2월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펀딩을 진행했고, 실제로 배송은 이제서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뭐냐고요? 클릭스에서 나온 크리에이터 키보드라는 제품이에요. 처음 요 제품을 보자마자, 아니, 의외로,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약간 좀 감성 있어 보이더라고요. 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예전에 봤던 이제 그 블랙베리 같은 그런 이제 감성이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인데, 요 제품 만든 이유가 그거라고 해요. 화면을 가리는 가장 키보드가 싫어서 이러한 키보드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뭔가 이제 감성도 있어 보이고, 또 요런 거 있으면 또 이제, 또 이제 그막 클럽감 먹어주잖아요. 클럽에서 안 보시나? 보시나? 아무튼 그래서 하나 구입해봤습니다. 가격은 139달러, 하나로 한 19만원 정도에 구입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뜯어보는 키보드이고요. 이제 구입한 게 아이폰 15 프로용으로 구입했어요. 얘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단점이 그거죠. 핸드폰 케이스를 구입하는 것처럼 새로운 핸드폰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쓸 수가 없다는 점. 구입할 때 보니까 아이폰 14용도 있었거든요. 14용은 한두달 정도 더 빨리 배송되더라고요. 의외로 15용이 좀 늦게 배송되었습니다. 처음 나온 거 치고는 박스도 꽤잘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설명 같은 거 적혀 있고, 어? 이것도 뭐 사이버트럭도 아니고 파운더스 에디션이네요. 파운더스 에디션은 좀 다르긴 한가? 색상은 범블비로 구입했습니다. 색상도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하나 있었어요. 무난무난한 색상. 생각해보면 옛날에 갤럭시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갤럭시 노트 8인가? 갤럭시 S8인가? 그때 키보드 케이스가 있었어요. 사용할 때는 스크린 위에 부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뒷면에 부착을 하고,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러한 키보드랑 다른 점이라면 얘는 이제 스크린 밖에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물리 키보드가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때 갤럭시는 그냥 화면 위에 부착해서 쓰는 방식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실제로 이제 어차피 가상 키보드가 떠 있는 공간에 물리 키보드가 들어가서 그냥 물리적인 느낌이 난다 뿐이지 화면을 가리는 건 동일해서 좀 아쉬웠죠. 짜라란. 짜라란. 오, 뭐야 이거? 클릭 스캔 미? 왜 스캔을 해달라는 거죠? 오, 아이폰 박스 뜨는 것 같아. 오, 다른 건 들어있진 않고요. 또 그냥 파운더스 에디션이라고 그냥 아예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뭔가 그 인조 가죽? 그런 게 있거든요. 아, 이게 처음 판매 페이지에 있었던 비건 가죽이 이거구나. 그리고 파운더스 에디션이라고 적혀 있고 462, 462번째 구입이라는 뜻인가요? 그리고 생각했던 범블비 색상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퀄리티는 나쁘진 않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 컬러가 조금 다릅니다. 그 밑에 있는 노란 색깔이랑 뒤에 있는 노란 색깔, 여기 뒤쪽에도 이제 노란색 이제 판이 있는데, 요 색깔이랑 요 색깔이랑은 조금 달라요. 어? 이게 그립감 때문에 좀 다르게 만들었나? 이게 옆에 만졌을 때의 느낌 어떠냐면 약간 좀 실리콘 재질 같은 느낌이거든요? 물렁물렁한 실리콘 같은 느낌이 나고, 여기 뒷판은 PC 케이스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여기 딱딱한 느낌이 나고, 나머지 그 컬러가 다른 부분은 실리콘이네요? 그 부드러운 느낌을 주려고 해서 그런가? 클릭스 로고 있고요. 스캔 한번 해볼까?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대체한 거 아니에요? Getting start, 클릭스. 커넥팅, 인스톨하고 뭐 그냥 써라. 단축어 같은 것도 알려주고요. 클릭 스팁, 이모지. 오, 이런 방식 괜찮다. 따로 설명서 안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텍스트로 된 설명서 나와 있고 영상으로도 바로 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오, 이런 거 괜찮다. 꽤 진심인가 봐요, 여기가. 그리고 지금 처음 만졌을 때는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스펙적인 무게는 대략 한 62g 정도 된다 하고, 여기서 아이폰까지 합치면 사실 무게가 좀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 키보드를 선호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 제품이 실제로 좋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무게가 절대 가벼운 건 아니에요. 꽤 무겁거든요. 마감이나 만듦새는 꽤 괜찮은 것 같고, 미끄럼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실리콘 같은 소재로 만들었나?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서 요게 요렇게 해서 넣으라고 하거든요. 요렇게. 오, 일체감 좋다. 오, 일체감은 괜찮아요. 일체감 괜찮고, 뒷면도 나름 이제 범블비 색상이니까 좀 귀여운데. 옛날에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아이폰이 비율을 한번 바꿨었잖아요. 그때 나중에 아이폰 한20 정도 되면 막 엄청 긴 소드 형태의 아이폰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케이스 씌울 때도 봤지만 여기에 따로 맥세이프가 없기 때문에 맥세이프는 안될것 같아요. 아니면 무슨 충전은 가능한데 맥세이프가 없기 때문에 좀 포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외로 이게 스루패스 충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키보드는 따로 충전 안 해도 될 거예요. 짠 하면? 응? 아, 충전되네. 오! 스루패스로 충전됩니다. 그럼 키감 한번 볼까요? 키감이
이 누르는 구분감은 확실히 좋은데 키캡 재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키캡은 그냥 평범한 수준? 블랙베리랑 비교해볼까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키감은 괜찮고요. 근데 이제 키캡 퀄리티가 아 블랙베리 감성을 따라오기는 어렵네요. 야 이건 오래됐는데도 느낌이 좋다. 아, 이거 블랙베리 또 다시 써보고 싶으시네. 네이버에서 뭐 검색해보죠. 오! 한정 전환이랑 이모티콘도 돼요. 갤럭시 지 아 오타가 좀 나네.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키캡이 너무 이제 좀 따닥따닥 있으니까 처음엔 오타가 좀 납니다. 무게중심이나 약간 그런 거 좀 어떠세요? 아 무게중심은 잠깐 요렇게 뒤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아이폰이 워낙 무겁잖아요. 아이폰이 대략 한 200g 조금 덜 되고 요 케이스가 62g인데 키보드 무게보다 전체적인 무게가 62g이고 아마 키보드 쪽에 많다고 해도 한 30g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폰이 거의 한 200g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요렇게 잡았을 때 봐요. 약 무게중심이 요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잡으면 키보드 쪽을 잡고 있으면 괜찮아요. 반응 속도는 그냥 일반 저 같고요. 어? 나 이거 처음 알았네. 웹페이지 스크롤이 스페이스바였어요? 맥에서 꿀팁이 원래 커맨드 누르면 단축키가 나와요. 어? 아이폰은 단축키가 안 나오네요? 아 그래서 아까 설명서가 있었구나. 쇼컷 한번 봅시다. 커맨드 홈 해볼까요? 오! 오 이것도 되네. 1, 2, 3 지구분 하면 백라이트도 나와? 지금만 밝아서 이제 잘 안 보이네요. 와 근데 메시지에서도 단축키가 꽤 있고요. 사파리에서 여러 개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면 오 바로 검색하는 페이지 나오고 오 히스토리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 뭐야 이게 사라졌네. 재밌는데? 꽤 쓸만한 것 같은데요? 파인드 원 페이지 아 오 찾기도 되네요. 만약에 CMD로 있는 거 다 찾아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CMD 커맨드 이렇게 오 괜찮다. 책갈피 추가도 되고요. 포토에도 되고 보이스 노트 iMovie 오, 다 되네.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도 여기서 바로 검색해서 바로 전화나 이제 문자도 보낼 수 있고요. 왕 PD님 어디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어색하긴 합니다. 우리는 터치로 하는 키보드 이제는 너무 많이 익숙해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돼서 다시 물리 키보드를 만지니까 뭔가 그 블랙베리의 감성은 느껴지는데 이게 더 빠르다거나 더 편하다거나 하는 느낌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이 키보드 만든 이유가 네. 키보드가 화면을 가리는 게 싫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점은 어떠신가요? 그건 훨씬 좋아요. 왜냐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내가 텍스트를 치려고 하면 지금 이게 화면 안 가렸을 때 느낌 이걸 누르면 키보드 가렸을 때의 느낌 확실히 보여지는 정보 양 차이는 많이 나죠. 근데 이런 건 좋아요. 그냥 순간순간 바로 이제 스포트라이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제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을 때 무슨 앱을 실행시키고 싶다 그럼 기존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앱을 찾거나 아니면 이렇게 당겨서 검색해서 해야 됐는데 이런 키보드가 있다면 이렇게 있다가 그냥 여기서 바로 그냥 이렇게 바로 실행시키면 되니까 그런 점은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마 이제 받아쓰기 같은 것도 될 거예요. 이런 요 버튼으로.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키보드 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쓰기도 정확도가 되게 많이 좋아져서 이거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여기서 만약 이제 텍스트로 오늘 7시에 만나자 이렇게 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는 음성이 너무 좋아져 버려갖고 오늘 7시에 만나자 그 이렇게 해도 될까? 사실 조금 이거는 약간 좀 감성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여긴 다 들어가네? 웃긴가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 키보드 신기하고 감성이 있어서 구입을 했지만 실제로 사용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터치로 하는 쿼티 키보드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요게 키 간격이 더 넓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얘로 사용할 때는 이제 좀 오타가 나기 때문에 얘로 제대로 활용하려면 적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는 받아쓰기도 워낙 잘 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좋은 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키보드가 나와 있으면 화면의 3분의 1 이상을 가리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물리 키보드가 있으면 요만큼 화면을 더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요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 쇼츠나 이런 거 넘기는 버튼으로는 되겠죠? 해볼까요? 댓글 추가하고 이런 건 좋네 또. 릴스 되나 볼까요? 릴스. 이런 건 또 안 됩니다. 아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저는 그래도 한 대략 한 19만원 정도 구입해서 인스타나 유튜브나 광고 많이 뜨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입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그래도 구입했으니까 꺼서 이제 며칠간 사용해보기는 하겠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얘는 물리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가상 키보드가 화면을 가리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 더 넓은 화면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에겐 충분히 추천할 만하고 더 유용한 제품이 될 수 있지만 만약 이러한 목적이 없이 그냥 신기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아, 구입하지 마세요. 또 이제 포코처럼 하라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싼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감성은 또 좋은 것 같고 방향 전환이나 아니면 제스처가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 좀 적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해봤는데 네. 약간 좀 누르는 게 좀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확실히 감성이 있어요. 감성 있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좋은데 또 쓰다 보니까 든 생각은 우리 그 모키보 있거든요. 네. 모키보가 키보드에서 요게 그 마우스가 되잖아요. 그것까지 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타이핑하는 거는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근데 막 터치하거나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터치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귀찮아서 모키보처럼 마우스처럼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그래도 또 쓸만할 것 같기도 하고요. 단축키도 다 먹으니까.